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복지부가 경기도 성남시와 전북 군산시, 강원도 인제군 등 이 전국의 7개 지자체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신규 선정된 지자체는 시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이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가게 되는데요. 지자체는 선정된 자립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역사회 자립을 완료한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현장 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 직무 관리의 질을 높이고 이 체계적인 직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은 이 사업주가 장애인 직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을 개발, 제공하는 경우 이 정부가 재정과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장애인의 업무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에서 응답자 중 75%가 1년에 한 번도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관광진흥법 일부를 개정해 이 국가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고 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정부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이 관련 예산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 개정안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차별을 해소하는 이 관광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반지하 등의 열악한 주택을 발굴해 이 민관이 함께 집수리를 지원하는 이 안심 동행 주택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올해도 서울시는 장애인이 거주 중인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침수와 화재 등 비상시 즉각적인 탈출이 어려운 노인이나 아동 거주 반지하 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사각지대 노인 주거 취약가구 발굴을 위해 기존의 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상황에 밝은 자치구 추천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의 보다 편리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시청을 위한 맞춤형 TV가 보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보다 5천 대 많은 2만 대를 보급한다는데요. 신청에 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통위에서 보급하는 시각 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고화질 Full HD 40인치 스마트 TV입니다. 조작 메뉴의 음성 안내와 폐쇄 자막, 수어 화면 분리, 수어 방송 화면 비율 확대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올해는 사용자 맞춤형 메뉴 즐겨찾기 기능이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맞춤형 TV 시청을 원하는 전체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 확대했으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맞춤형 TV 보급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까지며 시청자 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변호사 시험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편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21일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 시험 합격 축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김 변호사로부터 시험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험상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건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적극 반영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또한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하는데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5개 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장소,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근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중 으뜸은 가족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노래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의 무대에서 진심을 전한 미래의 가수들 만나보시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 한번 서보고 싶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편견 같은 걸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도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힘든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요. 제가 힘들 때 아버지가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중학교 때부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썽 안 부리고 잘 생활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무대 한 번 서고 싶은 게 그게 꿈이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도 많이 말을 받고 싶고 저는 엄마 아빠한테 칭찬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이만큼 커 키워주신 거 낳아주시고 길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가족이 소중하실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많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만나본 미래의 가수들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하남시 장애인가요제 본선대회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꿈을 담아 노래하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도전이 이어진 현장,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따사로운 어느 봄날,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 소리로 시작된 작은 공연장은 어느덧 관객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열린 제2회 하남시 장애인 가요제 현장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최하고 MG 하남 새마을금고가 공식 후원하는 하남시 장애인 가요제는 장애인의 끼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시대로 바뀌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문화가
뭐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묻혀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요.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좀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가요제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앞장설 수 있는 것들을 심어주고 싶었던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는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자리에 함께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협동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가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마음을 정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여기를 꽉 채워서 더 좋은 공연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뒤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참가자들의 가슴 따뜻한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속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전하며 가족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힘든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요. 제가 힘들 때 아버지가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중학교 때부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썽 안 부리고 잘 생활할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도 많이 많이 받고 싶고 엄마 아빠 이만큼 커 키워주신 거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하나 감사드리고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많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하남시 장애인 가요제. 앞으로도 모두가 하나 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따뜻한 무대가 이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국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최근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하지성 씨가 연극부문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편견을 깨는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 역량을 쌓아왔다는데요. 최유라 기자가 그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하지성 배우가 연극부문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성 배우는 휠체어를 타고 연기하는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2010년 장애인 극단 애인을 통해 데뷔한 그는 배우로서의 역량을 쌓으며 2012년 제8회 나눔 연극제에서 남자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인정투쟁, 천만 개의 도시 등 여러 무대를 넘나들며 다양한 연기를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부문 연기상을 수상하며 배우 하지성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하면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후보 가운데 제가 이름이 보여지는 순간 너무나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그냥 뭐 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지나왔던 그런 연습 과정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기쁜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를 뇌성마비 고등학생 이야기로 각색한 연극 티네이지 딕. 하지성 배우는 주인공 리처드 글로스터 역을 맡았습니다.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 친구마저 도구로 삼는 리처드의 모습은 장애인은 착하다는 편견을 깨뜨립니다. 나도 이런 욕망이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최근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애예술인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장인과 비장인 배우와 장애인 배우 간의 협업이 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고 그게 저는 동등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등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느껴서 이제 지속되면 좋겠어요. 하지성 배우의 백상예술대상 수상은 장애예술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과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이제 연기란 삶이고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자 꿈이자 삶이에요. 복지TV 뉴스24 최유라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난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길 에너지 정책실장 주재로 지난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가스요금 복지 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카드 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 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어 가스공사와 에너지공단 간 복지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 LPG, 난방비 카드 쿠폰의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동요는 어린이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마법 같은 노래죠.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동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에서는 의정부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고 벨칸토 클래식 주관으로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동요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꾸미는 공연을 준비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이랑 준비하면서 사실 결과물은 좀 정신없을지 모르겠지만 준비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동요를 많이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사가 예쁘고 즐거운 노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노래를 많이 못 부르는데 노래도 많이 들어보고 많이 많이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관람객들을 맑은 동요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리허설에서는 관람객들도 어린이 출연자들과 함께 우리의 옛 동요, 외국 동요를 불러보며 어린이들과 함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을 어린이들의 완벽한 공연도 실수의 순간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격려로 모두가 멋진 공연이 되어 주인공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벨칸토 클래식, 반한 클래식의 노래하는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동요 콘서트로 온 가족이 즐거웠던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풍류의 고장 전주에서 제17회 전국 장애인가요제가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참가자들의 열정은 뜨거웠다는데요. 김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연구소와 전주 매일신문이 주최하고 전북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과 WBC 복지TV 전북방송이 주관하는 제17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지난 6일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경숙 국회의원, 김양옥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연구소장, 도의원, 시의원 등 내외빈 인사들과 함께 다수 장애인들이 참석해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충분히 서로를 협력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각 인사들의 축사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사람을 위한 표창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여러 장애인들이 예선을 거쳐 6개 부문의 본선 수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장애인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애인 가요제를 통해 스스로 쟁취하는 긍정의 힘과 희망이 넘쳐 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번 제17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사회 통합과 행복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했던 가수 이수호 씨가 전라남도 장성군을 찾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행사가 열린 건데요. 이종영 기자입니다. 마음은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고향사랑 기부제.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이수호 군이 전남 장성군을 찾아 김한중 군수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이수호 군은 장성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고향이자 화합과 변화의 중심인 전라남도 장성군에 제가 좋은 기회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깊고 앞으로도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전라남도 장성군에 애정을 갖고 널리 널리 홍보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이팅! 큰소리로 앵커를 외치는 장성군 한 요양시설의 직원들. 환호와 박수 소리에는 기쁨과 반가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수호 군은 이날 바쁜 스케줄에도 자원봉사에 나선 복지TV 호남방송 에스타임과 함께 재능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요양시설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에 봉사에 나선 에스타임도 저절로 흥이 돋습니다. 불트 때부터 팬이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수호 군은 장성의 다문화센터와 노인회관을 방문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이종현입니다. 전남 여수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생존 수영 교육을 유아까지 확대해 운영합니다. 유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여수시는 청소년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중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해왔으며 올해 교육 대상을 전남 최초로 유아까지 확대했습니다. 생존 수영이란 물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구조될 때까지 최대한 오래 물에 자연스럽게 떠있는 방법입니다. 물에 대한 안전사고는 연령과 관계없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와 교육청 지원으로 초등학교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아들은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을 뿐 생존 수영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생존 수영 교육 유아까지 확대 지원을 내걸고 아동이 비상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키우고 기초 체력을 향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남 최초로 유아회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 관내 수영센터 3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비 100% 지원으로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유아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유아 때부터 나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전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 생존 수영 교육은 강사대 아동 비율 최소화와 유아의 발달 수준,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과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부터 부부의 날까지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면서도 유엔이 정한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깝지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마운 분들에게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